25번째 물건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지목이 대지입니다. 198지분에 33미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보는 건 지목이 대지에다가 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분들을 이렇게 여러 명이 가졌죠? 상속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집이 있는 거로 여기 땅이 이렇게 있죠. 지목은 대지로 돼 있죠. 여기 뭐가 있죠? 폐가가 있죠. 폐가 있는 땅 사라고 내가 골라주면 다안 사죠.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제가 보면 제일 작은 가격에 산 떨어졌을 때 가능, 산다, 이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어저께 제가 토지개발2 강의했는데, 맨 마지막에가, 토지개발2 맨 마지막에 뭐냐면,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폐 건물에 대한 처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땅을 낙찰 받았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을 가서 폐 건물 좀 치워주십시오 하면은, 시에서 치워주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치워주는 거를 100% 시 구분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뭐 500만 원이 들어가면 200만 원은 지원해주고 300만 원은 본인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보면 여기에 땅이, 감정가가 6,600인데 2,600에 산다 그러면 3분의 1 가격에 사는 거죠? 그냥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땅을 3억짜리를 내가 1억에 사는 거거든요? 1억에 사서 저 아까 폐 건물을 없애는 것이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사서 1,000만 원 들여서 없애면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땅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폐건물이 있다고 해갖고, 가격이 이만큼까지 떨어진다면, 투자해볼 만하지 않냐, 난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폐건물 치우는 게 뭐가 힘드냐, 이런 얘기예요. 폐건물 치우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폐건물 치우고 나면은 내가 1억 주고 샀다가 치우고 나서 깨끗하게만 만들어놓으면 3억짜리가 되는데 그 폐건물 치우는 게 뭐가 걱정이 되느냐 이런지 그건 무슨 소송 못 사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폐건물이 있는 걸 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 한번 사보자 이런데 지분 매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잡아 보십시오.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에 보면. 33, 33, 33 있고 11이 있죠. 33은 상속받은 사람이고 11은 상속의 상속이죠. 여기 나이가 지금 50몇 년생 있고 30몇 년생 있죠. 이 사람 한두 사람만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지금 뭐 경매로 해서 얼마를 주고 샀는데 3천 주고 샀는데 당신 지금 나 보면 이게 36년생 찾아가서 이 가격에 당신 80억 팔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세 사람 지분을 먼저 사죠? 사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건 제가 얘기해 줬죠? 더 이상 방송으로는 얘기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좋은 땅을 그렇게 해서 싸게 다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조금 더 나오면 나게 돼. 부산시 4하고
토지만 6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건축물 매각 제외고 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공매 물건입니다. 자, 보십시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로 나왔죠? 택지를 개발한 땅에다 정식으로 집을 지은 거죠. 산에다가 뭐 이렇게 집 짓는 거 아니에요. 도시 지역에다가 택지가 딱딱 잘라져 있어서 도로 만들어가지고 택지를 개발한 곳에 집을 지은 것이죠. 산에다가 비도시 지역에 내가 그냥 대충 지은 집이 아니죠. 집도 잘 졌어? 대충 졌어? 그런데 건축물 환장이 없죠? 이게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지었어? 준공을 못 냈어? 그럼 6분의 1이고 집 상태가 좋죠? 그러면 나하고 협상을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럴 것 같아, 이 주인이. 6분의 1 땅만 낙찰받은 거. 자기가 다시 사야지, 이 건물 주인 노릇을 하지. 네 멋대로 하라 그래. 아, 건물 철거해! 다 편 나누자. 건물 주인이 이땅 우리 6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 얼마에 팔을래? 제가 보면은, 아이고, 나는 많이 받고 싶고 당신은 적게 주고 싶으니까 감정가대로 줘. 이 감정가대로 팔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낮춰서 사는 거야. 경기도 성남시 토지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물건이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웅동으로는 상당히 시내 중심가고 땅값이 꽤 많이 나가는 곳입니다. 진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주인입니다. 법인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국세를 안 내서 공매로 나온 겁니다. 대항력이 있느냐 전입신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1. 지상 4층이 소지하고 있으나, 제시의 건물이 소지하고 있으나, 이는 미등기 및 일반 건축물 대상상 미등기 상태로서 무허가 건물로 판단하는 바. 이렇게 돼 있죠? 기준 시점 현재 일반 건축물 관리장에는 종전 건물 시멘트 기하 등 1층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종전 건물은 등기부 정명 사항에는 멸실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임. 건축물 관리 대장은 옛날 건물 대장이 살려져 있고, 등기부 등본에 멸실돼 있고, 다른 건물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건축허가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땅주인하고 건축물 받아서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같기 때문에 이건 법정 이상권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종합건설이라는 데가 거의 망해가지고 세금으로 공매가 나왔는데, 지려주면서 법정지상권으로 버틸 것 같아요? 지려주면서 그대로 있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보면은, 지료를 달라고 하든지, 지료를 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허가를 받았으면 이 건물을 강제 기입 등기 시켜서 건물만 경매로 지불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는 건물이라고 좀 생각해요. 이렇게 4층 건물을 무허가로 가만히 짓는 걸 내버려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던데. 이런 시내 중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은? 공무원이
이런 4층짜리 빌딩을 짓고 있는데 허가도 안 받고 이거 짓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시골 같은 거 변두리 같은 거 그럴 수가 있어. 시내 중심가에 이것도 1층짜리도 아니고 4층짜리 집을 허가는 받은 걸로 저는 봅니다. 멸실 신고를 했고. 감정가가 6억 1,900만 원이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뭐 6억 3,900인데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5억 7,5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2월 이게 27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 정도 더 떨어졌을 때에 한번 입찰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번째입니다. 부산시 북구 토지 건물 공유물 분할 경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분권자가 둘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미숙이고 하나는 배파남이죠. 여기 이 집이랑 같이 살았죠? 그래서 난 처음에 부부지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혼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둘이서 그냥 같이 살다가 마음이 편했는지 야, 단판에서 나누자 이렇게 나와갖고 공유를 분할 경매로 나왔대요. 근데 이게 뭐 반값으로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러죠. 집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보면. 여기 보면 집도 이렇게 2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29번째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근린생활시설과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확정일자 없으면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법으로서 최소인 금액만 주지 다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이 나가지 않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2천만 원인데 천만 원 나가고 천만 원안 나가면은 그 뭐야 그 인수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10억인데 4억 9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는 정식으로 공장인가 뭐 창고 같고 이거는 임시 창고 같고 요것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낙찰받는 땅은 이 땅인데 여기 보면 양 옆에 여기 파란 색깔이 있죠. 이 파란 색깔은 우리가 낙찰받는 게 아닙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걸 여기 진입 도로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도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공장도 들어가고 창고도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포장은 다 해놨죠? 우리는 가운데 것만 낙찰받는데 사실은 포장을 다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땅을 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면. 뭐 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공장이 있죠? 공장이 있고 창고가 있죠? 공장이나 창고 이렇게 있는 걸 이거를 이거는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임대 줘도 되고 이건 이거대로 임대도 줘도 되고 뭐이 가격이 10억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억 9천이죠. 이렇게 반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다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러고 추천하는 겁니다. 30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대지 및 임야가
1642평입니다. 경진시 성면이 얘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는 여기 상당히 여기도 많이 다녔던 겁니다. 이 당진이 서해대기가 생기고 난 다음서부터 당진에 그 현대제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문 단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6억짜리인데 지금 3억까지 떨어져 반값이 떨어진 겁니다. 보면 저는 이걸 추천을 해요. 보면 창고 같은 걸로 써도 상당히 좋다. 창고 부지로 좋다 이렇게 보는데 자 3마리 546-5죠.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땅 전부 다, 요땅 전부 답니다. 그리고 돌 땅까지 해서 여기까지 요만큼입니다. 여기 요만큼의 요 땅에서 이 도로변하고 이 도로변하고 이렇게 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 땅이죠, 요 땅. 자, 요 땅인데, 여기가 보시면, 한국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현대제철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현대제철입니다, 이게. 여기 현대제철 있죠? 현대제철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성문 방조제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뭐냐면, 이 성문 국가산업단지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전부 다 여기가. 이게 한 15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안 됐어요.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분양이 잘안 됐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가봤더니, 이제는 거의 분양이 돼갖고, 여기 공장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병우단지 여기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가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땐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보면은 외목마을이라고 했죠? 외목마을 참 유명합니다. 외목마을 보면 여기 외목마을 여기 끝에가 뭐가 유명하냐면 여기가 서해안 끝인데 여기 동쪽으로 보면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죠? 그 때문에 여기에 외목마을의 맨 끝에 가면은 일출일모를 다볼수 있는 것이 여기예요. 서해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장구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장구항. 장구항에서는 일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가 지금 뭐 아주 상당히 성문당지 여기 장구항 외목마을 이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쪽에 여기 보면은 이 성문단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우단지인 여기에 참고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쪽에 이 성문단지 때문에 이 근처에 현대제철하고 이 때문에 다세대 짓느라고 땅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사서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당시 한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정도쯤 됐던 것이 그 당시에 100만 원, 150만 원씩 가갖고 뭐 난리를 쳤던 줄이 이쪽 땅입니다. 지금 보면 현대제철 만들어진지 성문단지도 만들어진지 오래돼갖고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눈을 돌리지 않는데 반값 이후로 떨어졌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내년 1월 8일 날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기도 하고 1월 7일 날에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는 토지개발 완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쉬시고 몸 건강하게 해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